쓴맛, 단맛, 떫은 맛, 짠맛. 인생에도 수만 가지의 맛이 있죠. 흔히 우리는 쓴맛도 단맛을 느껴가는 것을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희노애락으로 가득하니 유독 쓴맛만이 있진 않겠죠. 단맛, 고소한 맛, 떫은 맛 등 온갖 맛이 있을 거고 쓴맛도 그중 하나일 겁니다. 단지 쓴맛을 인생의 자양분으로 삼아 더욱 인생의 진한 맛을 알아가라는 의미이지도요. 고뇌를 넘어 환희로. 왠지 인생의 쓴맛 하면 이 베토벤의 모토가 떠오릅니다. 이처럼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본 음악가라면 아마 베토벤이지 않을까 한데요. 베토벤은 자신의 모토처럼 인생을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베토벤이 어린 시절부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베토벤의 인생이 탄탄대로였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루드비 판 베토벤의 시련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1770년 12월 17일 독일의 본에서 가난한 음악가의 아들로 태어난 베토벤의 아버지는 술 주정뱅이였고 어머니는 병약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들어오는 아버지는 언제나 어린 베토벤에게 매를 들거나 허약한 어머니를 구박하기 일쑤였습니다. 장남 베토벤의 어린 시절은 눈물겨운 고난 그 자체였던 거죠. 특히 베토벤 아버지 요한은 아들에 대한 욕심이 어마어마했는데요. 당시 베토벤의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궁정 악장이 된 베토벤의 아버지는 그리 실력이 출중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베토벤의 할아버지 루드비히는 본 궁정의 음악감독 겸 성악가였는데 어린 요한도 아버지 루드비히 덕분에 음악적 생활 속에서 자라면서 음악에 대한 열정을 키워왔지만 그만한 실력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 그는 아들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욕망을 실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베토벤 아버지 요한은 아들이 신동임을 내세우기 위해 아들의 나이까지 속였을 정도니까요. 베토벤이 40살이 될 때까지 자신이 1772년에 출생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는 일화 또한 유명하죠. 심지어 아버지 요한은 어린 소년 베토벤을 깨워 연습을 강요하기도 하고 베토벤의 방문을 걸어 잠그고 몇 시간이라도 계속해서 피아노를 치게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베토벤은 아버지의 가혹한 교육으로 인해 학교 생활에는 쉽게 적응하지 못했고 오직 음악 속에서만 행복할 수 있었죠.